정상을 노리는 자의 맞대결이 오늘 축구의 진심인 도시 울산에서 펼쳐집니다. 2023 K3 리그 13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맞대결, 울산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유채홍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리그 2위를 노리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이 화성FC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이 리그 3위인 상황인데 2위 파주시민과 승점은 동일하고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을 거두게 된다면 다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울산. 네. 그리고 화성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2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35년 만에 울산 공업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또 특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특별한 유니폼을 입은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박동혁, 김동윤, 김진성, 민훈기, 유원종, 윤대원, 이한세, 임예담, 김진현, 김은호,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네, 울산시민축구단 부상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해찬 네. 선수와 김기영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일단 벤치 멤버의 구종욱, 이영경을 비롯한 에이스 선수들을 숨겨놓고 있는 울산시민입니다. 네, 시즌 초반부터 이 시즌 이탈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울산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 화성FC와의 경기는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진현 골키퍼가 오늘 장갑을 끼겠습니다. 안지호, 조영진, 윤상혁, 카이오, 장영우, 양준모, 공용훈, 신영준, 루안, 샌디,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화성FC는 오늘도 3-4-3입니다. 자, 또 3-4-3을 꺼내들게 됐는데 리그 11경기에서 9승 2무를 이 포지션, 이 포메이션으로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변화 없이 같은 틀 안에서 그야말로 정답 공식을 이끌어내고 있는 강철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펼쳐지는 오늘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2023 K3 리그 13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원정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일단 받아냈습니다. 샌디 뒤로 내줬어요. 루안 접어냈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서 오른발! 오! 벗어났습니다! 잠잠하던 분위기에서 첫 번째 슈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도 샌디 선수가 공을 살려내면서 이 화성FC의 이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용훈 선수가 이제 감각적으로 감아차기를 시도했는데 살짝 떴어요. 네. 조영준의 크로스 샌디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냈고요. 그리고 루안, 마지막에는 이 공용훈 선수의 슈팅까지.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샌디와 루안 선수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 번에 열러줬습니다. 자, 가운데 두 명의 선수 있는데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 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 샌디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는데요. 아, 장영우 선수 크로스가 정말 잘 올라왔거든요. 네. 자,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샌디 선수가 머리에 가져다 대봤는데 아하. 그대로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러닝에도 타이밍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정확하게 컨택이 되진 않았네요. 네, 끊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오른쪽 측면 열렸고요. 그대로 안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접어놓고 왼발! 이선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가운데 쪽에 선수들이 신용준 선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서의 전개, 그대로 왼발 슈팅까지. 자, 일단 니어 포스트를 노려봤는데 이선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받았습니다. 루안 돌려줬고요. 그대로 슈팅 찬스입니다.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까지 갔는데요. 자, 일단 왼발 슈팅! 오!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내주는 과정. 머리로 내줬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지켜냈습니다. 샌디 박스 안쪽에 대어 슈팅! 자, 지금은 루안과 샌디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아, 과감한 마무리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아, 샌디 선수가 유니폼 계속 물고 있네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루안 뒷발로 내줬고요. 굴절된 공 그대로 샌디가 한번 때려봤는데 다시 한번 높게 뜨고 맙니다. 샌디 선수가 최근 흐름이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등 많은 주목을 받았던 빅매치였는데 네. 우선은 소문난 잔치, 전반까지는 약간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지게 됐고요. 네. 두 팀의 멋진 수비전이 주로 펼쳐졌던 전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격적인 전술보다는 이 수비진에서의 전술이 상당히 돋보였던 경기였고, 일단 전반전은 화성FC가 조금 더 점유를 가져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팬들과 함께 잠시 후면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 원정팀 화성FC,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붉은색 유니폼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막아보고자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서울권 울산시민축구단이겠습니다. 왼쪽 측면 임예담입니다. 임예담. 아, 좋아요. 한 명 제철했습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임예담 한번 접었습니다. 임예담 오른발 슈팅! 김진영 선마. 아, 임예담 선수가 한번 요리조리 드리블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해봤고 슈팅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임예담 선수의 바디 페인팅. 야. 선수 한 명은 속여냈고요. 자,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임예담 선수의 오른발 슈팅까지. 자, 일단 김진영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왼발 각도, 왼발 크로스, 샌디 좋아요. 보여줍니다. 양준모. 자, 서울권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샌디. 자, 지금 루안이죠. 예. 루안의 오른발 그대로 맞고 굴절되면서 나갑니다. 아, 오늘 수비벽에 정말 많이 맞는데요. 네. 아, 이게 수비벽에 맞는다고 사실 뭐 HP가 깎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골문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본체를 향해서 슈팅을 날려봐야 될 화성FC고요. 자, 일단 이 과정에서 루안 선수 이어받고 오른발 슈팅까지. 자, 그러나 뒤에서 아빠가 샌디 오른발 슈팅 각도 일단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좋습니다. 장영우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일단 걷어내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그러나 서울권 여전히 화성FC에게 있고요. 다시 한번 슈팅 찬스 오른발! 자, 이번에도 니어포스트를 한번 노려봤던 화성FC의 슈팅입니다. 예, 화성 쪽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나왔습니다. 간만에 울산시민의 수비진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네. 아, 장영우 선수 완벽한 프리 찬스였는데. 네. 크로스가 정확하게 흐르진 못했고요. 자, 일단 직전에 샌디 선수의 공격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에서도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봤던 화성FC입니다. 사실 한 골이 터지게 된다면 분명히 분위기 쪽 측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 찬스 문슬범입니다. 문슬범 왼발 슈팅! 네! 자, 지난 경기에서도 왼발 중거리 슈팅을 만들어냈던 문슬범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왼발 중거리 슈팅을 돌아봤습니다. 아, 지금도 확실히 자신감이 있죠? 네. 문슬범 선수에게 어느 정도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들어간 선수도 있었는데 각도 보자마자 때렸고. 네. 와, 이 선일 키퍼 이거 핑거팁 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차례 예리함을 보여봤던 아, 좋아요. 끌어냈습니다. 앞쪽에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오!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이걸 막아냅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샌디! 이선일 골키퍼의 완벽한 슈퍼세이브! 자, 지금 샌디의 터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샌디 이어받고 이겨내면서 오른발 슈팅까지! 와. 자, 네, 그러나 울산시민축구단의 이선일 골키퍼가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깊게. 반대편 헤더 일단 나가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있어요. 양준모입니다. 왼발! 원정팀 화성FC의 선취득점! 스코어 1대0! 양준모가 만들어냅니다! 아, 양준모 선수가 이 답답하던 경기의 흐름에서 차이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FC의 모드리치 양준모의 득점! 이렇게 후반 76분에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화성FC입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네. 엄청난 이 수비진에 계속해서 고전을 해야 했는데. 네. 수비벽에 많이 시달리게 됐는데 이번에 오히려 수비벽을 맞고 골문을. 네. 향했네요. 자, 지금은 수비벽을 맞고 갔기 때문에 이선의 골키퍼가 맞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위치로 코스로 공이 향했고요. 자, 역시나 양발 다 잘 사용하는 양준모 선수의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코어 1-0 드디어 선취득점이 나온 오늘 경기 화성FC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 화성FC 정말 강팀으로서의 면모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승을 거뒀던 경기들도 또 3위 간의 싸움으로서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된 두 팀의 경기였는데요. 네. 기대와는 달리 조금 수비적이고 이 양 팀 모두 공격적으로 풀리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있었지만 네. 결국 양준모의 왼발이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내면서 네. 화성FC가 12경기 무패 10승 2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성FC와 울산시민축구단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오늘 경기인데 결국 오늘 경기에서 화성FC가 스코어 1-0으로 울산시민축구단에게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로 화성FC는 이제 5연승을 질주하게 됐고요. 무패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무패 전승 기록 역시 깨지지 않았고요. 정말 극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화성FC입니다. 네, 모든 기록이 다 깨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잔여 시즌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오늘 경기 화성FC의 스코어 1-0 승리와 함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현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채용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